로마서 3장 19절에서 31절 믿음과 율법의 관계.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19절에서 31절 하나님의 의.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율법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이 두 가지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에 의하면 율법은 믿음에 의해 파기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견고히 세워집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율법은 유대인들의 인간적인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도덕법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자칫 율법을 믿음이나 복음과 상반된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이는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율법에 대한 그릇된 이해는 믿음이 거룩을 대체한다고 생각하기 쉽게 만듭니다.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선한 행위의 필요성을 약하게 만들고 심지어 율법을 복음의 원수로 여기게 합니다. 율법을 복음의 원수로 여기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으로 죄인들에게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설교는 율법 앞에서 죄를 깨달은 자들에게만 가능합니다. 자신이 죄인인 줄을 율법을 통해 깨달아야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인된 자신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의 평생을 바쳐 복음과 율법 두 가지를 다 설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믿음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나 덜 행해도 된다는 허락으로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죄의 기회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서 의롭다 여김을 받지만 믿음의 필수적 열매로서 선행이 믿음에 수반되어야 합니다. 믿음과 율법이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의를 찬미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진정한 회개와 회복을 통해 복음의 참된 비밀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